마태복음 강의 75번째입니다. 제2차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1차 예고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2차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라함에 이르렀을 때 공세를 내지 않았다고 베드로에게 공세를 받는 자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돈을 얻어 공세를 내게 하였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1차 때에는 베드로가 만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때에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또한 죽임을 당하지만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1장에 보면 목자들에 의한 대언이 있습니다.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리거든 그가 두라 그만두라 라고 할 때에 은 서른 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때 내가 연합이라 하는 나의 다른 지팡이를 부러뜨렸으니 이것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를 깨뜨리려 함이었노라.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때 은 서른 개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 넘기는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일전에 1차 설명이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The Son of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Man. 여기에 Son, 아들이란 글자, 첫자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Th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는 단수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역한 성경을 보면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자라는 말은 한문에서 뜻하는 말로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만 사람이란 말과 구분 짓기 위하여 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된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는 영문에서 The Son of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The Son of Man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이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런데 영문에서 보니까 더 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Son 역시 소문자입니다. Of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님을 재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는 말에는 사람들은 영문에서 The Hands of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Hands of Man. Man은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아래 위에 단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 man은 단수이고 여기에 사람들의 손 할 때 사람들 할 때 man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더 역시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더라는 대문자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son 역시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오류라고 볼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딱히 구별될 수 없는 언어의 표현인 것은 사실입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헛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거룩하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분의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많은 성인들도 옳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말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곧 바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4절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권세 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네 선생님은 권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권세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지금 화살표시, 빨간 화살표시가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가버나움이고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벳세다. 그리고 여기에 가버나움 밑에 보면은 막달라가 있고
막달레 옆으로 쭉 서쪽으로 가서 보면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밑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 갈릴리 바다 해변을 중심하여서 중요한 도시 막달라, 가버나움, 베세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만 오늘은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습니다. 여기 와서 받는 공격이 공세를 내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세는 무슨 세금인가 했더니 밭실공 세금세자로 봅니다. 당시의 모든 세금은 유대국을 위한 세금이 아니고 로마 정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인으로 유대는 존재하고 로마 정부의 관할 아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는 자라고 할 때 반 로마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군이 개입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각한 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몰고 오는 또 하나의 야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을 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정의파로서 급한 성격에 즉시 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즉답해서 그 공세를 선생님께서 왜 내야 하느냐라고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25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며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공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질문하였을 때 공세를 내신다 라고 짧게 대답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밖에서 공세 받는 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땅에서 임금들이 관세나 공세를 거두는데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변명의 구실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는 누가 대답을 한다고 하여도 아들에게는 관세나 공세를 내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한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26절 말씀,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 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베드로의 답변에 자식들은 관세나 공세를 아니내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입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분은 관세나 공세에 대한 면제 대상이심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라. 네가 그것을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세나 관세의 면제의 대상이지만
그들이 실족하게 될 것에 대하여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관세나 공세에 대한 면제의 대상이라고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세금도 잘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등등의 말에 시비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공세를 내셨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그 공세를 내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잡혀 올라온 그 고기의 입을 열고 그곳에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공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잡힌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우리는 이름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죠. 사람이 고기 한 마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요리하는 그 모습, 요리 뒤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예 성지 순례를 하면 이 베드로 고기를 한번 맛봐야 된다 하는 말이 정론처럼 보입니다. 이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심이 아니라 실족하게 될 것에 염려하셨던 자상하신 예수님이심을 봅니다. 여기에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다음 시간에 맡기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